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줄기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고구마 줄기 600g, 대파 한 뿌리, 홍고추 2개, 청고추 2개, 멸치, 새우, 표고버섯 말린 거 한 티스푼씩 혼합한 것입니다. 꽃소금 한 티스푼, 깨소금 한 스푼, 참기름 2스푼, 건고추 자른 거 한 스푼, 국간장 3스푼, 물엿 3스푼, 마늘 2큰술. 자, 고구마 줄기를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. 이렇게 저는 미리 좀 벗겨놨습니다.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접으면서 잘라가면서 이렇게 꺾으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. 자, 이거 조금 골가 가지고 해야지 이게 잘 까져요. 자, 이렇게 위에서 알로 이렇게 하면 싹 벗기죠. 이런 식으로. 자, 고구마 줄기 삶을 물은 1.5L 불에 올려놨습니다. 끓을 동안에 고추 한번 썰어 볼게요. 소금을 넣을게요. 자, 5분 정도 익으니까 다 익었어요. 노릇노릇해졌죠. 이렇게 했다가 간장, 혼합한 것입니다. 그다지 계속 고추가 들어가야 좀 맵다리야 맛있어요.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안 넣어도 됩니다. 마지막에 참기름. 좀 물기를 뿌려줄게요. 다 됐습니다. 완성된 요리를 한번 담아 볼게요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